034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의 테마는 제약 / 바이오 줄기세포 첨생법 구충제 우크라이나 재건 - 의료 우크라이나 재건 마스크 코로나 19 대북이 가 있습니다. 조화제약 은는 동사는 1988년 5월 삼강제약사를 인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6년 법인 전환을 하였으며 조화제약으로 상호 변경하였음. 동사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해외 수출 시장으로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지의 동남아시아권과 미국, 과테말라 등의 중남미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중동시장이 있음. 기업 개요 -1988년 5월 삼강제약사를 인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및 1996년 3월 법인 전환되었으며 199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사업영위 중임. -조아바이톤, 헤포스, 가레오, 퓨마틴 등의 200여 가지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국 16개 영업소를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인 메디팜, 주 등을 보유. -2016년 베트남을 비롯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제품 유통 및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음. 재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헤스토스군 제품 판매 확대와 잘크톤 매출 호조 등으로 제품 부문 성장하여 상품 부문 부진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이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바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에도 순손실 또한 축소. -외부 활동 증가 및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어린이 제품군 강화와 PP 용기 특허 취득으로 매출 반영 기대. 건강기능식품 판로 확대로 외형 성장 및 수익 확보.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조화제약의 시가총액은 6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조화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9위입니다. 조화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3097만 9827주입니다. 조화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조화제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1배, 15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 마이너스 80억 원입니다. 조화제약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번지 41%이고 유보율은 224.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3.12이며 전일 대비해서 4.9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5.96-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의 2022년 10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35원보다 4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화제약의 종가는 2190원이며 주가가 조화제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의 종가는 2190원이며 주가가 조화제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조화제약은 는 거래량 24,1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7,10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69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012주, 메릴린치에서 2,262주, 한국증권에서 1,9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6,71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200주,
NH투자증권에서 5,11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1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54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조화제약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